네, 오늘은 Still Loving You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. 이제 기타 솔로들을 한번 쭉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기타 솔로가 이 곡에서는 총세 번이 나오는데요. 우선 1절 끝나고 한 번, 그리고 2절 끝나고 또한 번, 그리고 마지막 아웃 코러스에서 페이드 아웃 하면서 끝날 때까지 보컬과 같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곡 같은 경우는 딱히 메인 솔로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 1절 끝나고 나오는 솔로부터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짧은 네 마디 진행으로 된 솔로였고요. 우선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. 첫 번째 두 마디까지는 이 게인을 좀 줄여놓고 연주하는 게 좋습니다. 만약에 이걸 그냥 풀 게인으로 한다 그러면요. 자, 이렇게 되겠죠? 그런데 자, 볼륨은 반 정도 줄여놓고, 너무 많이 줄였네. 자. 자, 이런 식으로 연주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좀 잔잔한 느낌이 들게끔 하기 위해서는요. 자, 그래서 저 악상 기호들도 다 붙어 있는 거예요. 제가 일부러 넣어 놓은 겁니다. 저렇게. 뭐 MP, 뭐 F, 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요. 자, 그럼 천천히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3프렛부터 시작하는 거죠. 5프렛까지. 그리고 자, 2, 3, 5 이렇게. 2, 3, 5.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풀링입니다, 이번엔. 다시 3프렛, 비브라토, 그리고 2, 5. 그리고 이번엔 해머링이에요. 그리고 마지막 2프렛에서 이제 비브라토. 자, 그리고 비브라토 할 때는요, 여기서는, 이렇게 위로 하는 것보다는 밑으로 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으로 하는 게더 좋더라고요. 그것도 이제 때에 따라서 틀리는데요. 여기 같은 경우는 밑으로 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요. 이게 위가 아니라요. 자, 그래서 자, 이렇게 2프렛 비브라토 하면서 다음 마디로 넘어온 거죠. 자, 5. 자, 여기서 2, 3, 5, 3. 2, 3, 5, 3. 그리고 자, 5프렛에서 밴딩. 근데 밴딩을 이렇게 휙 해버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해주는 겁니다. 재빠르게요. 그러니까 자, 이런 느낌이 들게끔요. 자, 그리고 저이 16분음표에 있는 스타카토 노트들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근데 저세 번째 음에만 안 붙어 있죠? 그래서 자, 이렇게 돼야지 좋은 겁니다. 그러니까
이것도 아니고 자 없이 하면 또 안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그럼 두 마디였고요 자 다음 세 마디부터는 이제 12프렛 여기서 이제 밴딩 하면서 볼륨을 올려야죠 풀게인으로 자 그리고 12프렛을 이 중지 손가락으로 자 이렇게 슬라이드 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주도 좀 더 와일드하게요 여기서부터는 자 12프렛 그리고 14, 13, 11, 13 자 여기는 비브라토를 밑으로 해도 괜찮고 뭐 위로 해도 예, 상관은 없습니다 자 편하신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 그 다음 나오는 저 11프렛은 이 중지 손가락으로 가야겠죠 자 그리고 자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검지 손가락으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자, 왜냐면 그 다음 진행이 12, 11, 13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를 이렇게 그냥 중지 손가락으로 했다 그러면 다시 바꿔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죠 네,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자 여기도 스타카토 노트들 그리고 마지막에 13에서 밴딩 비브라토 자 그럼 여기만 한번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 12, 11, 13 자, 이 부분에서 좀 박자가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질 않아서 이제 잘 들어보면 근데 이 11프렛과 13프렛 이 중간 어딘가에서 이 네 번째 박자가 오게 되면은 이제 맞는 거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,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지금 네 번째 박자가 그러니까 똑 하고 그러니까 11프렛 치고 똑 13 자 이런 식으로 들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박자 다음 마디 첫 번째 박자에서 밴딩이 아니라 그 전이죠 밴딩 비브라토 넣어 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16분 쉼표가 있는 데는 그러니까 이 입으로 속으로 생각을 하실 때 으따라고 이제 하는 게 좋습니다. 으따. 그래서 이제 이 피크를 잡고 있는 오른손으로도 이렇게 찔러 주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뭐 다운 피킹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 윗부분에 공간으로 이제 찔러 넣어 주는 게 되겠죠? 으따. 이거를 이런 동작이 없이 이렇게 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좀 더 연주를 리듬감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. 이런 것들이. 자. 자, 그리고 마지막에 해머링 하면서 이제 밴딩이 나오는데요. 자 이렇게 그냥 빨리 올려 버리는 게 아니라
자, 기다리셔야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박자째부터, 그러니까 저 4분의 2 박자로 이제 바뀌는 부분이죠.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는 느낌으로 이제 연주를 하는 게 포인트예요. 그러니까, 자, 이런 느낌이 들겠군요. 그래서 이 만약에 근데 게인이 너무 많으면 이제 라이브에서 연주할 상황에서는 이런 곳에서는 아마도 막 피드백이 나오거나 할 겁니다. 그래서 이 컨트롤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거예요. 그러니까 게인이 너무 많지는 않겠군요. 아니면 자, 올리면서 볼륨을 살짝 줄여줘도 되고요. 이렇게.